대한민국 척추 관절 힘내라. 안녕하십니까, 힘내라 병원 김은철 원장입니다. 오늘은 목 디스크의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목 디스크가 오게 되면 초기 증상으로 일단 여기 이제 뒷목이 뻣뻣해집니다. 뒷목이 뻣뻣해지고 조금 더 진행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깨 결림이 같이 오고요, 이쪽으로. 그 다음에 이제 등까지 통증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. 조금 더 진행하게 되면 팔의 방사통이나 저림감이 이렇게 발끝까지 지속되고요. 조금 더 심하게 되면 팔의 힘이 떨어져서 컵을 놓친다든지 물건을 잡을 때 힘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. 제가 두 가지 자가 테스트 하는 법을 말씀드리면, 목을 뒤로 젖힐 때 젖혀서 통증이 있는 곳으로 목을 돌리게 되면 이게 목 통증과 견갑골 그리고 이제 상지 방사통이 발생하게 됩니다. 그리고 또다시 이 상태에서 중립 자세에서 손을 머리에 얹히게 되면 팔로 뻗치는 방사통이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목 디스크를 강력히 의심해 봐야 됩니다. 7가지 중에 3가지 이상 의심되는 경우에는 목 디스크를 의심해 보아야 하고요. 의심되는 경우에는 목 전문의를 만나서 MRI 등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